안녕하세요. 홈 가득 내십니다. 오늘은 죽어도 예쁜 식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했는데도 장식용 소품으로 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쿠션 부시인데요. 살아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데 죽었거든요. 이 잎이 좀 이렇게 처지는 감이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이렇게 화분, 예쁜 화분에 심어서 두면 장식용 소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빛이 나는 잎이 굉장히 매력있는 식물인데요. 호주 남부 해안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햇빛이나 바람 이런 통풍이 굉장히 좋은 데서 자라던 식물이라서 실내 가정 환경에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인 지 뭐 한 달 만에 떠나버린 식물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이 상태인데 점점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도 뭐 약간 처진 느낌 빼고는 이대로도 굉장히 장식용으로 쓰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이 에스토니 밀렌베케입니다. 마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요. 호주에서 온 또 좀 공교롭게도 호주에서 온 식물인데 소포라나 코르키와 함께 최근 들어서 인기가 높은 식물입니다. 이런 작은 잎, 하트 모양이 작은 잎이 매력이고 아주 작은 잎보다도 작은 꽃이 또 피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피고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또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뭐 죽지 않아도 가지치기 해주면서 잘라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 예쁜 작은 꽃병에 심어서 장식용 소품으로 역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우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잘 뻗어나가서 잘 자라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키우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식물로는 유칼립투스인데요. 이건 유칼립투스 블랙잭인데 방금 가지치기를 한 거라서 싱싱한 상태이고요. 이건 군이 품종인데 좀 거의 1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자른 지 좀 오래돼서 좀 시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오랫동안 상태가 유지되기는 합니다. 소모도 화병에 꽂아서 음식 운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색빛이 나는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식물이 또 산토리나라고 코트나벤더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햇빛이 좋고 통풍이 좋아야 돼서 금방 또 죽이는 식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는 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잎을 잘라서 뿌리통에 라벤더, 주로 다 라벤더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향도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음식용으로 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키우기에는 좀 역시 이것도 햇빛이 굉장히 좋아야 돼서 성장도 빠른 편이고 물도 자주 줘야 되고 그래서 키우기가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각종 씨앗. 각종 씨앗을 딱히 이런 바질 키우다가 씨앗을 맺으면 이렇게 액자에 넣거나 작은 병에 넣어서 장식 소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수 씨앗 최종한 거고요. 이건 마조람. 이건 딸기 종류였는데 또 말려서 장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종이꽃이 있는데요. 종이꽃은 이것도 거의 1, 2년가량 됐는데 핀 상태 자체가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둬도 뭐 드라이 플라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핀 순간 드라이 플라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장식용 소품으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식용 소품으로 이용하기 좋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식물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